잘 떠. 지방이 많아서 그래. 지방이 많아서 다 들었어. 야, 그러고 지냈어? 민망해. 해녀세요? 어떡해. 어, 빨리 나와요. 뭐하고 지냈어? 뭘 뭐하고 지내요? 쫄쫄이 아니 해녀냐고 해녀냐고. 왜 언니만 예쁘게 했구나 하냐고. 물에 뜰 줄은 알아? 아니야. 그 겁도 있어요 좀. 근데 너 맨날 인스타그램에 맨날 왜 수영장 가서 그런 사진 올려? 그거 그냥 수영장 위에 이렇게 이렇게 얹혀만 있는 거. 한 번도 수영을 하진 않아. 그 이거 한번 써봐봐. 빨리 한 언니도 써. 언니도 써. 나 쓸게. 어, 숨 마셔. 아니 일단 이거 개그 캐릭터로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수영은 그래도 좀 물에서 뜰 줄도 알고 이렇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아,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기본기를 잘 알려드릴 텐데 합한 수영 스타를. 핫? 핫? 어머 저기 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프리랜서 수영 강사 및 지금 모델 또 카페에 유동하고 있는 박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동생 출연했는데. 아, 네, 저는 경북도청 소속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근데 저랑 보람이가 오늘 수영 너무 못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가능하죠. 약간 그 탕수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이거 평양 탕수 가서나 좀 바다 가서나 조금 즐길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근데 누가 더 빨라요? 제가 단거리 선수여서 400m 저 장단거리를 다. 네. 아, 그러면 400m 최고 기록이 몇 초예요? 4분 17초요. 400m를 4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저는 선생님이랑 짝할래요. 이거 약간 이렇게 낮으니까 작은 건 제가 더 위니까. 우리 뭐 할 거야? 그거 연탄? 여기는 우유. 우유 밀크 좋아요. 밀크 연탄. 저희가 수영 선수들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몸으로 체험해 보시라고 옆에서 같이 한 작품 수영해 보고. 우리 대조군 내라고. 부끄러워요. 아, 근데 일단 이거 쓰는 것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네네. 우리 같이 담아요. 이게 뭐라고 떨려? 아, 왜 갑자기 처음부터 벌칙이야? 눈 감아야 돼요? 어, 뭐야? 어, 내한테 유인이. 언니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저만 나쁜 사람 있는 거예요? 낙하! 와! 와! 야! 왜 이렇게 맛있어? 들어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예요. 근데 코로 내뱉을 때 물속에서는 코로 내뱉는 거고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입으로 들어마시는 거예요. 음파. 맞아요. 음파. 우리 꿀팁. 네. 음파가 아니고 음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꿀팁을 내잖아요. 꿀팁. 너무 이쁘다. 물속에서 입을 벌리면서 나오면 안 돼요. 아, 맞아. 이거였어. 언니 그림 좋아요.
일단 물을 끓네. 여기까지는 좀 괜찮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네. 그러면은 점점점 듣고 천천히 있습니다. 숨을 들이면서 부끄러 푸르르르르. 오, 어때요? 무서워요? 이거 물 들어오는 거 빼고 괜찮아요. 이렇게 봐봐. 시간 됐네. 아니야. 여기 눈 지금 보이는 거. 저희가 지금 호흡법을 했으니까 이 두 번째로 좀 물에서 엎드려서 떠있기, 누워서 떠있기 한번 배워볼 거예요. 편하게 힘빼. 네. 물에 떠있을 때 절대 숨을 많이 내뱉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공기 주머니에 숨을 가득 가지고 있어야지 잘 뜰 수 있어. 내가 공기 주머니다. 이때 숨을 갖고 있다가 숨을 다 뺄 거야. 그때 가라앉아 보게. 한번 볼게요. 준비를 차고 엎드리면 떠요. 응. 지금 공기를 빼니까 가라앉아. 우와. 호흡을 내뱉으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고 언니 뺄 수 있을 것 같아. 머리 주셔. 오, 잘 떠. 지방이 많아서 그래. 지방이 많아서. 언니 잘 떠. 언니도 잘 떠. 이게 수영이 되게 과학적인 게, 진짜 체질대에 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잘 떠요. 언니. 저희가 누워서 해보는 거? 저희가 누워있을 때, 물에 어느 한 공간이 뜨잖아요, 물 밖에? 그럼 어느 한 공간이 뜨고 가라앉게 될 때. 힘이 어디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잘한다. 난 죽었다. 저희가 일단 머리나 허리. 아, 잠깐만. 야! 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뒤로 덮어줘요. 네, 후레 천천히 빼세요. 빼세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진짜 언니가 되게 잘 떠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살짝. 팔도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언니 이렇게 접어봐.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 저기 언니 주무시는 거 아세요? 손댄스 침대는 신호수 흘리지 않는 편안함. 지금 언니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잘 가라앉아요. 아, 맞아요. 네. 근육이 많아서 하체가 가라앉아가지고 누워있는 게 더 힘든 사람. 그러면 다리가 좀 무거운 경우에는 팁이 있어요? 사실 발차기를 좀 차면서 움직임이 움직여. 한번 이렇게 팔 이렇게 편하게 해보세요. 다 힘 빼고 이렇게 팔 밀어. 다리 말고 다리 밀어. 언니 팔 움직이는 거 진짜 귀여워. 내가 언니한테 언니 손을 한번 잡아볼게 했는데 언니 여기서 이제 흑각수 평형? 네. 좀 편한 평형을 한번 배워볼. 얼굴을 담그지 않고. 오! 근데 원래 평형은 얼굴을 담가요. 담그는 건데. 아, 진짜요? 네. 우선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우선 평형. 아, 이거 이게 평형. 원래 머리 살짝 담궈요. 화장에 지우기 싫은 흑각수에서 하는 편이면 우아하게 담궈보고. 우아해. 그럼 이걸 시작하기 전에 평형 발차기 위력을 살짝 맛볼 겸 부분을 잡고 발차기 차서 서로 밀어붙이자. 게임처럼 2대1이네. 근데 안 들어요. 진지하게 이겨. 준비, 시작! 빡떨어져. 언니가 발차기 이렇게 벽에서 한번 배워볼게요, 편안하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언니 돌리고 한 상태에서 진짜 1초 시간이에요. 이 평형 운동이 엉덩이에 되게 좋아요. 1초. 그래서 평형 운동들이 오래 움직이 치는 게 많아요. 아, 진짜? 1초. 약간 아래. 언니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 때 힘을 쓰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 힘을 쓰는 거예요. 오, 모을 때요? 네, 모을 때. 아, 모으면서. 왜? 제일 좋아. 모든 영법이 단시간에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할 수 있어요. 팔은 아까 저희가 보여준 것처럼 벌려서 돌리는 거예요. 물을 땡기는 거예요. 물을
이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바닥을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팔 한 번, 다리 한 번. 팔 한 번. 우와! 팔 한 번, 다리 한 번. 괜찮다. 가서 지금 편하게 머리를 뜨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다 이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사람이 그래. 아, 귀여워. 소녀, 숨어서 발차기 평영. 그렇지, 평영. 평영. 잠깐만, 언니, 여기 제도 풀어봐요. 저희가 오늘 언니들에게 평영하는 법 알려드리고 숨 참는 법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평영 같은 종목은 하루 만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우리가 너무 기초가 없어.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뭐 경기라도 하나 하고. 오, 이 언니 경기. 내가 최근에 나한테 당구 이겼다고 약간. 안 되겠다. 우리 아까 우리 팀 한 대로 그러면 이현장, 이현장, 이현장! 이랑.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평영 좀 하다가 힘들면 배영 할게.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저희는 오늘 호크스 평영이 아니라 저희도 진짜 평영. 진짜? 그럼 속도전이야. 속도전? 속도전. 끝나고 뭐 컵라면이라도 하나 여자 우리가 수영 대결을 하다니. 준비 시작. 연타팀 승! 역시 연타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어디 갔어? 저 수영 좀 배웠어. 국가대표 수영 좀 배웠어. 우리 손 좀 봐줄래? 우리 손 좀 안 보고 들어갔어. 어땠어요 오늘 파니 선수랑 유인 선수? 우선 언니들 봐서 너무 좋았어. 언니들 봐서 우리 너무 좋았어. 우리 이제 유인 선수랑 파니 선수 활동하는 것도 우리 버금애들이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활동하는 것들 많이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캉스 가든지 좀 코로나 나아져서 수영장 오픈하고 하면은 저도 수영이라는 거를 좀 단계별로 다시 훑고 배우고 싶어요. 방울이 이렇게 해야죠. 그냥 다 풀어봐, 풀어봐. 아, 네, 지금 만들 거예요? 10초 남았어요.